구두수선지 시유영서 낭송 박영희 수선집 아저씨는 면접관이다. 척 보면 안다. 밑창을 갈아야 한다느니 뒤축을 갈아야 한다느니 받고 걸어온 이력을 눈 감고도 알고 있다. 수북이 쌓여있는 이력서들 나도 슬쩍 이력서를 내민다. 얼굴 한번 올려다 보시더니 툭 던지는 말씀 먼 길을 걸어오셨군 3일 뒤에 오라고 했다. 면접관에게 통보를 받았으니 이쯤 되면 합격이다. 밑창을 갈고 뒷굽을 갈아준다고 하였으니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이력을 쌓으며 살아갈까.